최수상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란 사람이 그 한마디 뭐 듣고 방송 하나 보고 그렇게 환단 거기 혹 빠질 수가 있느냐. 저는 제 인생 4, 50대 20년을 가까이 이쪽을 연구하고 틈틈이 그랬으니까 소설 5권이 나오지. 남이 써놓은 거 보니까 쉽지. 한번 써보십시오. 개천혁명이란 책이 제가 적어도 세 군데 이상 방송과 신문에 기고를 하고 그 칼럼이 4, 5년치가 모여서 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죽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이 우리나라는 하늘의 나라예요. 결국 하늘의 나라고 그 복희가 만든 팔계라 이런 것이 비과학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물론 아인슈타인이 만들었고 위대하지만 그 아인슈타인 우주를 해석하는 데는 결국 인간의 영성 분야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무한한 우주는 우리 천부경에서 말한 무한한 우주하고 결국 수준이 같은 겁니다. 랭귀지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 수식으로 기술한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완성은 이제 그 정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사서들에 나와 있는 그 천문 관측 기록을 천문학적 성과로서 입증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일반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함께 생활을 이어왔고 우리의 역사를 영위해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자리가 있죠. 아무래도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별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별자리다 이렇게 제목을 다셨어요. 네, 금방 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북쪽 하늘에서는 단연 뭐 북두칠성이 눈에 확 들어오죠. 예, 네. 그래서 북두칠성은 옛날부터 우리 그 토속 종교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북두칠성은 또 항상 북극성 주위에 있어요. 그거는 뭐 5천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북극성은 바뀌어도 항상 북두칠성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이 계신 곳으로 이제 간주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제사 때는 우리가 이제 돼지 머리를 안 올리는데 그 고사라는 걸 지낼 때는 꼭 돼지 머리를 올려요. 현대인들이 아이고 그 어제 섬뜩하고 이제 뭐 그걸 왜 하냐. 저도 뭐 돼지 머리가 효과 있다고 저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제가 이제 형님한테 물어봐요. 전 동생이니까 형님 우리는 어떻게 장례 지내요? 그럼 당신만 해도 우리는 배옷 입는다. 아 형이 그렇다 그러면 전 뭐 그냥 형님 따라서 배옷 입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돼지 머리가 등장했느냐? 그 돼지 머리에 구멍이 7개가 있어요. 뭐 사람 머리에도 구멍 7개가 있지만 네, 사람 머리 올릴 수는 없잖아요. 또 손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돼지 머리를 올림으로써 그 우리 옛날 조상들은 북두칠성한테 하늘의 제를 지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식헌에 뭐 뭐하네 흉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 거기는 툭하면 양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양이 흔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돼지가 흔하니까 그런 거지. 그 옛날 그 같은 수준의 굉장히 막 문화적이고 그랬던 민족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오지에 다른 나라 오지에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종교 활동 한다 그래서 그 발로 차고 뭐 이거 엉터리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혹시 현모세로 할지 모르는 돼지 머리 같은 것도 알고 보면 그런 다경이 우주가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조상들이 미련하고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영화 드라마 찍을 때 고사 지낼 때 이렇게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설국열차라고 네. 그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고사를 지낼 때 아이패드로 돼지머리 형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돼지머리를 올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올려놓고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 배우들이 이제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배우도 있었고, 그런 뭐 절도 따라하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감동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이 이걸 혐오스럽 꼭 그렇게 혐오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양의 예법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중요시해야지. 네, 맞습니다. 거기서 형식이나 절차에 자꾸 태클을 할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옛날에는 뭐 인공위성 띄울 때도 인공위성 처음에 실패하니까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몰래 고사를 지낸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있네 없네 그거 떠나가지고 이 우리 그 문화적 심성 속에는 하늘에 대한 이해라는 게 어떻게 유전적으로 깊이 박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주나 그 칠레나 이런 그 지구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북두칠성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뭐하고 똑같냐면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별도 안 보던 사람들이 호주에 가면 그렇게 남십자성 찾는다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남십자성 보여달라고. 남반구로 가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반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북두칠성을 보면 신기해요. 왜냐하면 남쪽에 그렇게 커다랗게 밝은 별이 큼지막한 별자리가 없어요. 남십자성은 북두칠성 한 3분의 1만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만 원짜리 잘 찾아보십시오. 만 원짜리 뒤에 보면 우리 거기 혼천 시계 위에 있던 그 혼천이가 있어요. 국보 230호. 네. 그 톱니바퀴 주위를 잘 보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게 대한민국 화폐입니다. 그게.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이 있고 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붙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보성이고. 보성. 예.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별이 하나가 또 이제 필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필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북두 구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9개. 이게 실제로는 시골에 가면 눈 좋은 사람이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으로는 8개까지 보이고. 육안으로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옛날 우주론에서는 구성이 있어서 보성과 필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안 보입니다. 네. 그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이 9가지 별을 가지고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8개의 북두칠성 별을 가지고 그 소재로 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쌍둥이 공주를 그 도입할 때 네. 거기 이제 그 현재 그 북두칠성 꼬리에서 두 번째 별 보면 옆에 하나 보성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짝 붙어 있어 갖고 두 별이 보여요. 그 두 별이 원래 우리나라 선기옥 형식으로 이름 부를 때 개양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개양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작가분이 상당히 자료 조사를 했구나. 내공이 깊구나. 제가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뭘 하더라도 우주를 알면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네. 진짜 아는 만큼 또 스토리도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삼신 할머니와 한쪽에 그 젊은 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칠성신이었거든요. 네. 백성들이 막 칠성님 하고 하는 것을 소리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마 이제 칠성신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저도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예. 그건 저 우리 민족의 그 연계를 어떻게 기술하나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예. 저도 또 파일로 보셨군요. 예, 받아서 예, 열심히 봤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는 드라마인데. 아, 그럼요. 예. 저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봐야겠는데. 아유, 보셔야죠. 예. 박신님의 닉네임의 그 유래가 아, 도깨비잖아요. 거기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신입니다. 제가 박신이고요. 예. 예. 어딘가에 이신도 계시겠네. 아,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민속이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죽음이 점점 두려워지질 않아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원래 그 우주를 바라보는 그 신선의 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조화를 부려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는 천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동양화 속에 앉아 있는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종교를 믿든 뭐 잘 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천손이냐면 누구나 나이 들면 동양화 속에 그 노인네가 되고 싶어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선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선이 되기 전 단계 사람이
거기 동양화에 나오는 거죠. 동양화에 나온 낚시꾼은 저 물고기 잡아서 저 뭐 반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월을 낚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거죠. 뭐 옛날에 뭐 천산조비절 뭐 그런 거 뭐 고조사리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은 벌써 본인이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선계나 그런 데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자꾸 미리 실습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 그 전래 종교나 그 전래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뭐 산에 들어가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고 뭐 뭐 툭하면은 뭐 세상 싫으면 산에나 들어가야지 그런 이제 그 신선에 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등반을 많이 하는 산이 어딘지 아세요? 북한산이에요. 전 세계 1위. 예, 북한산 등반 관객이 아니다. 등산객 수가 제일 많대요. 근데 우리가 글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옆에 사람인 변이 있는데 옆에다 산을 쓰면은 신선할 때 선자가 되고 거기다 골짜기 곡자를 쓰면 저 에이 세속적이다 뭐 그 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이 원래 산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산 골짜기가 이 속세가 되기도 하고 이 선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상의 어떤 그 세계가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굉장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하늘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책에 잠깐 보면요, 이제 칠성판도 있고 북두칠성과 우리 삶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칠성 부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부대. 그리고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 자부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찰도 칠성각이 있고 칠선녀, 제주시의 칠성거리. 제주시의 칠성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오늘 책을 하나 샀어요. 탐나 왕국이라고. 이게 제목이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나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북극성 역할을 하고 그 바라보는 쪽에 칠성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도 하나 사야 되겠네. 네네네. 이 책이 뭐 오늘 샀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칠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벌써 많이 읽었네요. 네네네. 좀 전에 조금 읽었습니다. 네. 북두 칠성의 형태로 도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제주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 예전에 보면 궁성도 이 하늘을 구현한 거고, 그렇죠? 이 왕궁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경주에 뭐 왕의 고분들도 별자리에 따라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크기나 뭐 위치나 참 천선민족이네요. 그러니까 이 천문과 이 정치라든가 이 우리 현실 생활은 일체로 생활해 왔다. 근데 서양화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천 박사님께서도 그것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자긍심을 끌어내려가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갑자기 아닐까요?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천상 열차 분야 지도 혼천이 나오고 하면서 별자리가 이제 뭐 이 지상에 투영되는 모습 그리고 하늘과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걸 너무 잘 그려가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아무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정말 그 A+ 주고 싶더라고요. 상당히 잘 묘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그 나라에 저도 나라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 2, 3년 전에 뭐 조사를 했어요. 천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만에 하나 평창올림픽 기간에 목성이 굉장히 중천에 밝게 떴다. 그러면 어차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선수들은 다 목성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저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 우리 자원봉사하는 분들 몇 분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뭐 동원이라면 좀 그렇고 좀 모셔서 우리가 그저 그 올림픽 촌에 가서 그 목성 같은 거 보여주면은 그 행사 자체가 정말 목성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 진짜 제우스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부재가 저 주피터 제우스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올림픽 기간에 밝은 행성이 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땅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제가 옛날에 강원도 의회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바쁘세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거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 그때 정말 목성이든 토성이든 하나만 중천에 떠 있었으면 그 올림픽 거기 촌에서 밤에 그 야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옛날 천문학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뭐 바람이 안 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고. 천재 이루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좋은 네. 날씨였다고. 날씨가 도와준 것 같아요. 예, 네, 그 참 그 개막식 때 그 천상열차 분야들을 그 3차원으로 표현한 거는 아, 정말 제가 지금 마침 일체 칼럼도 안 쓰고 있고 잠깐 쉬고 있는데 제가 많이 쓰고 있었으면 아마 극찬을 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하늘의 지도라고 할까요? 네. 예,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쓰는 그런 지폐 뒷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저도 사실 신경 안 썼으면 잘 몰랐을 뻔한 거예요. 세종대왕이나 알고 있지. 그런데 만원권 지폐 뒷면에 하늘의 문화를 많이 담았어요. 사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뿐만이 네.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의 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어요. 근데 땅의 지도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그죠? 대동여 지도. 네.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김종호란 분이 옥사리도 하고 뭐 뒷내기까지 알잖아. 네, 그럼요. 근데 우리 하늘 지도의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누가 만들었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저희 천문학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속상한 거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가 자꾸 이제 하늘 지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 할 때 지자가 땅 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땅 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하늘의 모습을 열차 뭐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런 뜻이지 땅 지자가 아니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세요. 듣는 네네. 분들. 예, 예. 네. 하나 큰 팁입니다. 하나 제가 팁을 더 드리면 명왕성이 저 다들 밝을 명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명왕성이 할 때 명자가 명복을 빕니다. 그 지옥 말하는 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왕성이 밝다고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기사를. 근데 명왕성은 밝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가 그래요. 천왕성은 하늘의 임금, 그 해왕성은 바다의 임금, 그 다음 명왕성은 지옥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들 오해하셔서 제가 특별히 한번 팁으로 드렸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성도입니다. 고구려 성도인데 그것이 이제 평양에 있다가 고구려가 망할 때 그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에. 근데 그러니까 만일 그것도 참 재밌는 게 그 평양이 지금 오늘날 북한 평양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평양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에 빠졌으면 그 정도 크기면은 아마 오늘날 탐측 기술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공동사업 같은 거 혹시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 뭐 없나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일단 평양의 대동강 한번 뒤져보는 것도 나는 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이집트에 뭐 하면 그냥 깜빡 기죽고 그러는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늘의 별자리를 돌에 새긴 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이 고구려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구려 게 없어졌고 탁본만 남아 있었어요. 탁본만 남아 있다가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성계 고민이 뭐였겠어요? 하늘의 명령으로 내가 조선을 세웠다.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신하 중에 누가 이제 탁본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게 있어서 빨리 돌에 저 새겨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천년 전 거란 말이죠. 고구려 거니까. 하늘이 천년이면 돌아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천년 정도면 하늘 별자리가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해야 뭐입니까? 28수도 정확해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을 사람을 찾아보니까 저 고려 말에 그 류방택이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고려 천문학자. 그래서 이성계가, 물론 이성계가 아니라 그 밑에 측근이 했겠죠. 그러니까 유광택을 잡아다가 너 이거 똑바로 잡을래? 아니면 뭐 죽을래? 삼족을 멸문자를 당할래? 그 협박을 했어요. 기록에 네. 멸문자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광택이 거기서 이제 그런데 아들들을 전부 다 조선의 관료로 만들어달라. 나는 고려 신하니까 그럴 수 없다. 아들들만 관료로 만들어달라고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탁본을 갖다가 다시 돌에 새긴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장영실 같은 연속극에도 잘 나왔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본이에요. 그건 지금도 경복궁에 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가보시면 별이 거의 안 보여요. 하도 긁혀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귀중한 문화재를 옛날에 저쪽 그 창경궁이 거의 유원지처럼 돼 있을 때 그때 거기 저 진검다리로 썼답니다. 그 돌판. 그래가지고 그걸 예, 우리가 겨우 찾아내가지고 지금 그나마 복원해 놓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천상열차 분야도를 그 류방택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바로 잡아놓고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 계룡산에 오셔가지고 서산뿐이거든요. 서산류씨예요. 서령류씨죠. 그러니까 서산 서령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분이 계룡산에 와가지고 고려 충신들한테 반성문을 써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사문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문이 누구냐면 호가 은으로 끝나는 세 분이에요. 그래서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예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 자기가 고려 신하로서 충절을 못 지키고 조선 그 왕의 천문위를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저 무덤에 비석도 안 남기고 초상도 안 남기겠다. 옛날에는 그 정도면 아마 충분히 자살 정도의 그 형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도 안 알려지고 묘소도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은 다시 아, 이 정도면 충신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셨죠.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교황께서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서산시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그걸 기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만원권 지폐에 또 천상분야 열차 지도가 깔려 있는데 그 앞으로 또 다른 또 하늘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천의랑 광학망원경이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 제가 뭐 100% 확인한 건 아닌데 옛날 저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제 강의 들은 조폐공사 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뭐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못 지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천문학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줬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 만 원짜리 맨 왼쪽에 있는 게 국보 230호 혼천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배경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뭐 계양성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된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지름 1.8m 망원경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만 원짜리를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뒤는 우리 천문 박물관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에 앞면에도 일월 오봉도가 있어요. 그 앞면에 앞에 보시면은 일월 오봉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그다음에 왜 봉우리가 다섯 개냐면 우리가 음양오행이니까 음양이 태음, 태양, 달과 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해고 태음은 달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태음이란 말은 죽어서 오늘날 안 쓰는데 그다음에 오행이 뭐냐면 천문학에서는 오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월 오봉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은 그 뒤에 하늘을 펼쳐놓고 그 앞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임명했다는 걸 상징하는 맞습니다. 게 일월 오봉도인데 우리 세종대왕님 옆에 일월 오봉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와 달이 나오는 지폐를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중국도 일월 오봉도가 아니거든요. 중국 그냥 밋밋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용이 그려져 있나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만 뭐 일월 오봉도, 일월 오학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정말 멋있고 그리고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곳에 이제 임금이 딱 앉는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 네. 중국 앞에는 인물도 전부 다 마오쩌둥으로 통일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그런 데서도 문화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중국은
아, 제가 뭐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중국 국기는 그 왕별이 공산당이고 그 조그만 별들이 뭐 노동자, 농민, 뭐 프롤레타리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기는 비록 태워복기 8개 반쪽밖에 남아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주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일단 공무원 교육 같은 거 가면은 일단 공무원님들한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 나는 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는데 태극기가 뭐가 자랑스러우냐. 우주론 국기라는 거 말고 더 자랑스러운 것이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알다시피 배달 때 태우복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는 5,500년 된 국기예요. 아 지금 저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도 1,000년 된 국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기가 5,500년 된 국기예요. 그 태조 이성계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음에도 하늘의 명분을 이제 바랬잖아요. 찾았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늘의 힘을 입고 싶어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하늘을 더 많이 관측을 했을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거는 경주의 첨성대. 를 네.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우리 대표 문화유산으로 많이 이렇게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 첨성대에 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첨성대는 제가 할 말이 많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요 사대주의에 아주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이미 우리 DNA까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그, 예. 첨성대가 네. 바로 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동양 최고, 동양 최고 하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 최고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세계 최고일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는 당연히 천문학자니까 관심이 많죠. 근데 저는 그래서 첨성대가 세계 최고일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원장 때도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스톤헨지하고 뭐더라? 하여튼 몇 개 때문에 세계 최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물러나고 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스톤헨지는 천문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유네스코나 어디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자서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또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 또 설득을 하고 또 모양을 갖춰야 돼요. 어떤 개인이 주장한다고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일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의 일생을 걸다시피 하고 매달려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예, 저는 참 할 일은 많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 할 일도 지금 눈앞에 다 쌓여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조금 힘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게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제 물러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역사 공원은 많아요. 천문 공원도 꽤 있어요. 천문 역사 공원은 없어요. 로마 유적에도 천문대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주는 그냥 뭐 수학여행 꼬박꼬박 오는데 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저 천문대가 만일 세계 최고라는 어떤 그 인증만 있으면 경주를 그동안 그냥 역사 하나 그 아이템 갖고 그 몰아붙이던 거를 이제는 천문을 접목할 수 있어서 세계에서 그 가장 훌륭한 천문 역사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을 추진하려고 역사 담당자를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 아까 말했던 선덕여왕 개양성 있죠. 그거를 저 경주의 별로 저 정하는 선포식까지도 제가 도와줘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뭐 시장 바뀌고 어쩌고 하면 그냥 뭐 사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 오히려 어떤 데는 앞에 시장이 한 거를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어떤 현실의 벽을 좀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또 뉴스를 접했냐면 제가 직접 가서 가보게 됐고 직접 들었어요. 그 부도지를 쓴 그 박재상이 떠난 해변이
경주냐 울산이냐 그게 확장이 안 돼 갖고 많이 또 논의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경주였던 거로 좀 전 그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주상절리 있고 그 유명한 해변 그 옆에 어디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날개 다른 거죠. 역사 공원으로서 이제 그 메뉴 그러니까 콘텐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역사를 좀 알고 천문을 좀 안다면 얼마든지 좀 새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다 진부한 공약을 내지 말고 정치가들도 좀 똑똑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세계 최고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첨성대 이름 자체가 별을 보는 곳이거든요. 볼첨 별성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중간에 들어가서 봤냐, 창문 안에서 봤냐, 위에 꼭대기에서 봤냐 그런 거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차피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봐도 거기가 첨성대라는 그 문화 사실만 보존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돌이 정확하게 366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366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창문이 위가 12단 아래가 12단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0일 정도 되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예, 거기서 우리 10진수가 깨지는 거죠. 그 1년이 12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이나 360이라는 것은 우주의 다빈치 코드예요. 근데 위에 그런 암호들이 그대로 거기 다 배열돼 있어서 첨성대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첨성대는 완전히 우주의 그 심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첨성대를 놓고서 자꾸 폄훼하고 저 뭐 꼭 뭐 쪼그려서 안 봤느냐 서서 봤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예,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정말 본질을 흐리는 그 반대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인터넷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엄지척에다가 100명이 해도 꼭 그 뒤집어진 엄지에다 한두 명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 참 그 사람들 머릿속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천손이니까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것도 좀 바로잡고 싶은데 아이고 그것도 참 뭐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을 설득하자니 말 안 듣고 뭐 아유 참 답답한 나날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뭐 선거가 있는데 좋은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경주에 그 나정에도 가보니까 원래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좋은 분이 되신다고 한들 그 임기 내에 이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반월성 그 발굴하는 문제도 제가 알기로 거론된 게 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시작하는데 30년 걸린 겁니다. 그럼 그거 몇 년 걸리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세대 우리가 30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예, 지금 뭐 우리 박신님이나 제이님이나 정 교수님이나 저 사람 뭐 이렇게 서두르고 초조한 듯이 자 급한 듯이 얘기할까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그게 저 나이 60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통 일이 1, 20년, 20, 30년 걸리면은 잘못하면 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새 와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아주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이게 불과 전 50대 때도 그 못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저 그런 말이 아주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천문으로 역사 바로 잡아야지 뭐 나름대로 책도 써야지 뭐 우리 저 역사에 관련된 논문도 써야지 첨성대도 바로 잡아야지 뭐 강의도 다녀야지 뭐 아유 저 정말 더 바빠요. 40대 네네. 때보다. 예, 예. 진짜 있는 것만 제대로 그 가치를 발굴해내고 전 세계에 알리기만 한다면 진정한 한류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뭐 5분만 설명해도 참 알아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전 세계 그 아주 문화의 그 발상지 같은 다 그런 나라가 돼갖고 그냥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올 텐데 제가 제일 저
들으면 창피한 말이, 그리고 반성하게 되는 말이, 한국 갔더니 볼 거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말을 외국인들이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뭐 그 말이 뭐 꼭 100% 사실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사람이 몰라서 못 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강한 독재를 안 해서 백성들을 막 수십만 명씩 동원해서 뭐 거대한 속조물을 짓고 그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지금에서 더 나쁘게 해석하고 뭐 하여튼 뭐 비아냥되고 이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또 잊혀질 뻔한 유적이 있었죠. 고종 황제께서 나라의 국호를 새롭게 이제 선포하시고 우리는 원래 천자국이다. 하늘에 재를 지냈던 민족이었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살리시기 위해서 황구단을 세우시고 네. 천재 문화를 부활시키셨는데요. 네. 이 황구단 얼마 전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 황구단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중이어서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이렇게 해놨던데. 글쎄 얼마나 복원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네. 얼만큼 하느냐. 저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대로 하려면 옆에 호텔을 부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호텔 자리에 원래 네. 그 천재를 지냈던 재단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호텔 아 저는 뭐 호텔 부시던 사람 아닙니다. 다만. 다만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광복 후 70년이 지나도록 그 모르고 살았냐 그게 잘 그리고 고종 황제는 마지막 황제니까 뭐 실제로는 순종이 계시지만 뭐 실제로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니까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그죠 실수도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먹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종 황제 그분 때만 해도 그 환단곡이라든가 단군 조선이 그 새 사만으로 경영됐다는 걸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신 거죠. 아, 고종 황제가 저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을 겨냥해서 그 사만을 칭하는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지셨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바른 역사를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 개연수란 분이 그 삼성기나 이런 책을 수거해서 모을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없앴어도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는 벌써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신 것 자체가 우리 옛날 단군 조선의 그걸 이어가자 이름이 거기 그 깔린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나는 고종 황제 그 결단이나 그 고초를 전 벌써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회의 가는데 나라 깃발이 없으니까 그때 국기를 정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국기는 뭐 예를 들어 삼색기나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역시 결국 동양 문화의 정수인 복희 8개를 정하셔갖고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태극이 우리나라께 됐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 날개그룹 뭐 우리나라 항공이고 태국 전사는 우리나라 선수 아닙니까? 중국 이거 주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저 고종 덕분에 황제님 덕분에 그 뭡니까 우리가 태극기도 찾아오게 됐고 또 천재도 부활하셔갖고 그때 잠깐 개천축제가 있었죠. 근데 뭐 이미 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수순만 남았으니까 고종 황제 그 어떤 숭고한 마지막 그 전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나라는 이미 가스라테프트 가스라 테프트 조약 맺으면서 이미 나라는 일본에 넘어가게 정리된 거죠. 아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현명했으면 그런 걸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뭐 아관파천이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잘못 풀리는 바람에 그렇지만 고종 황제는 태극기도 남기시고 환구단도 남기시고 나라 이름도 남기셨잖아요. 환구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 나는 처음에 가니까 황성레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나는 그 옆에 호텔 가든 파티장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좁은지. 제가 옛날 서울시청 오래전입니다. 서울시청 조찬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막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원한다니까 금방 우리 제이님 말 들으니까 제가 반갑긴 합니다만 글쎄 얼마나 복원할지가 또 의문이네요. 네. 예. 근데 복원한다는 게 이제 이 황구단을 복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것까지 아닐 겁니다. 복원 사업 이렇게 해서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조금 뭐 공사하는 거겠죠. 네. 좀 앞쪽에 문을 만들고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표지석을 세우고 그러려나. 아 문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요. 네.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네. 계단으로 이렇게 저 뭡니까 뭐 학교로 말하면 뒤층에 올라가도 예. 비상 계단 올라가도 태아 갈 수가 있어요. 아마 네. 그런 길을 뚫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문은 저 광장에 있는데 네. 그 문 들어가면 그 안에가 아주 저 꼬불꼬불해요. 네. 네. 저도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대부분은 거기 있나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작년이 120주년이 됐어요. 또 이갑주라고 하는데 120주년이 되니까 작년에 아마 이게 환구제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복원을 해서 제를 지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나마 환구단을 만들었어요. 3단 원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 작년 10월인가 그렇게 제를 지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 환구단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뭐 호텔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렇게 복원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 민족이 참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벌써 다 없어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맥을 이어가는 그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고 네. 보면은 다들 뭐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사재를 털고 해가지고 하여튼 나라의 맥들 이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 민족원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가 합중국입니까? 우리가 저 뭐 1,200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5,6천만 명이 저 조국이나 민족이란 말 안 써야 됩니까? 난 그건 너무 설레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다문화는 우리가 인정해 주겠지만 일단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은 우리는 홍익 정신이고 천손 사상이고 개천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는 알아야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로 귀화해 왔으면은 우리 민족으로 이제 흡수돼야 되는데 일부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문화 해가지고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뭐 다양화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도 사실 없는 거죠.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라는 방향성도 없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껴들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백인 코스프레를 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쓰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탁 트인 사람이다. 난 글로벌 인재다. 나는 세계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국적이 어딘지도 모르게 언행을 하고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것이 세계를 앞서가는 세계화고 우리나라 이런 걸 지켜가는 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지도층에 제가 네. 만나본 사람들 중에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참 마이클 잭슨 팬입니다. 난 지금도 가끔 흥얼흥얼 저 뭐 비리시니 그런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일주일에 백만 불씩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흑인인 걸 그렇게 저주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성형수술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왜 하늘이 그 자기를 흑인으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몸 동작이 나오고 그런 거를 축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데 아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아, 이거 참 말로 옮기기도 그런데 뭐 다리가 짧고 뭐 서양 기럭지가 어떻고 아니 애들이 아 이거 심각합니다. 애들이 그러고 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뭐 영어도 공짜로 배우고 군대도 안 가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애들은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했냐. 나는 뭐 일본이 좋다.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정말 그게 저는 소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 같은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 그지가 천만 명이 넘어오는데 왜 통일하냐. 지금 나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걸 보면 이건 학교 잘못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국민 정신이 지금 백척간도에 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더구나 정말 젊은이들한테 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취직 걱정이나 하고 사는지 물론 취직이 안 되는 현실도 참 가슴 아프고 저도 지금 천문학 박사까지 받고 와서
지금 뭐 자리 못 잡고 있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래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나라가 혼이 죽으니까 거기 부대되는 다른 것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가슴 아프네요. 네, 하늘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민족 정신이라든지 우리 네. 역사 문화 정신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게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지 오히려 네, 네. 느껴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네. 찾아야 우리가 네. 총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장시간 사실 녹음을 했는데 박사님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니 전혀요. 이제 할 만하니까. 사실 박사님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아쉽게도 이번에는 녹음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에 대한 소감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가서 말고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실 사람 붙들고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뭐 마음에 있는 얘기도 뭐 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제가 뭐 소설을 쓰고 개천혁명을 쓰고 이런 생각을 했는가 얘기하니까 제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히려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누추한 자리 마당 고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도 굉장히 기쁜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뭐 박씨님 마무리 간단히 해주시죠. 예, 뭐 제 멘트보다는 제가 이게 개천혁명 책이 있어요. 또 사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책의 뒷면에 있는 내용을 좀 읽고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대한민국 밝아오는 개천혁명 꼭 총칼을 들어야 혁명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한다. 우리 사상을 공부하고 천손을 인지한다.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한다. 책 머리에서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혁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혁명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게 그 뒷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나는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개천혁명을 외치고 싶다. 여러분이야말로 혁명의 선봉에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자기의 이념이나 종교 때문에 식민사학에 속아서 그리고 본인이 모른다는 이유로 혁명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혁명에 매진하다 보면 여러분은 남북통일을 이루고 고토까지 회복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그날을 상상하라. 아, 굉장히 네. 희망적입니다. 네. 가슴이 뛰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개천 박사님께서 개천가에 나오는 우리 천손이 나가야 될 길. 예. 우리 진짜 다 함께 이 손잡고 우리 천손 민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천문학자 분이라고 하셔서 사실은 뭐 이런 학문적 성과 자체가 물질적인 성과 그쪽에 이제 머무르지 않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보다는 유니버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활동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고 계시고 또 진정한 학문의 융합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정신과 문화에까지 계속 이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우리가 하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이 민족의 최대 위기에서 고종 황제께서는 하늘의 문화를 되살리려고 그 불씨를 일으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뭐 이번 녹음도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꽤 장시간의 녹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대화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부르기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사에다 저희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 다시 지금 재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뭘 금방 가냐? 시간이.